환자 왔어. 어디가 아픈데요? 아, 이거 팔. 정영재. 정영재 선생님. 무슨 소리야 이게? 아니, 그러니까 제가. 정영재! 빨리 와, 정영재! 누나. 누나. 불탔다고? 강사님 씨? 강사님 씨, 무슨 일이에요? 내 팔이 불타고 있어. 불탔다고. 비타졸람이 최소 저러잖아. 통증 진정이 안 돼서 수면 주사를 놨는데 없어진 거야. 팔이 불타고 있잖아. 불탔다고! 미다졸람이요? 미다졸람 있어요?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야? 그럼 케타민은요? 수면 주사일 거 뭐 없어요? 그것 쓸 환자면 강원병원까지 오겠어요, 여길? 그리고 통증 환자한테 진통제 써야지 웬 수면 주사? 강사님. 정영재? 괜찮으세요? 괜찮을 거예요, 잠시만요. 진통제 넣었으니까 약 기운 돌면 괜찮아질 거예요. 조금만 참아요. 숲에 가셨었어요? 통증 일어나기 전에 무슨 자극받을 일이 있었어요? 외과 선생이 정신과 노래라고 싶은 건가? 아직 전문의도 못 떴으니 완비를 말해 외과 선생도 아니지만. 정신과 증상인 건 아시나 보죠? 입 풀린 거 보니까 살만하신가 봐요. 그럼 저기만. 설명하기 싫어. 새로운 사람한테 내가 이렇다는 거 또 말하기 싫어.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게 하지 마. 지켜봐. 이렇게 있어.